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형님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인사만 해주십시오. 북한을 탈북한 지 2년 된 강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형님 그럼 전기는 들어오나요? 전기는 내가 2018년도 4월에 탈북을 했는데 네네. 거기 한 5, 6년 전에도 막 전기는 안 들어온 것 같고. 아 그래요? 막 TV랑 막 집이 있잖아. 막 그게 되게 장식용으로 막 그렇게 다 있고 막 되게 사용을 안 하는 거. 아, 그냥 집에 그냥 설치만 해놓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네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220이잖아. 전기가 안 들어와. 아 그러면 뭐 보통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안 들어올 때는 막 세 달 동안 연속으로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하루에 막 한 시간? 막 정말 짧으면 30분도 안 들어올 때 있었거든요. 형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 1년에 한 번도 안 왔다고요? 되게 그 너는 막 탈북한 지 막 10년 넘었잖아. 네네. 그 나는 막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진짜 나 탈북하기 한 5, 6년 전에만 해도 이제 명절날 같은 때나 막 전기가 가끔씩 들어왔었거든. 엄청 행복하죠 그때. 맞아. 이게 전기도 막 명절 공급으로 막 들어와. 근데 그것도 한 조금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탈북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10년 전이나 형은 탈북하신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이랑 비교해도 진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와 정말 충격적이다. 그러면 보통 젊은 친구들은 보통 북한에서 17살이면 군대 나가잖아요. 형 친구들도 뭐 군대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겠네요. 그냥 군대 나가는 게 한 7, 80%는 군대 나가고 한 20, 30%는 군대 안 나가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지.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되게 군대를 못 나가면 뭔가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느낌이어서 무조건 뭐 당과 수령을 위하여 뭐 군사복무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되게 살았거든요. 근데 형이 계실 때는 형 친구들이랑 보면 군대를 뭐 자원해서 나가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좀 빠지고 싶어 하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빠지는 걸 다 그냥 우선하지. 나도 군복무 안 했고. 아 그래요? 내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군복무 하는 애들 지금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빠지고 싶어 한다는 건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치 많이 바뀌었지. 내 군복무는 되게 17살 때 나가가지고 또 10년 동안 막 젊은 시절을 군복무를 하다가 끝나잖아. 끝나고 또 많이 힘들고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막 자식들을 막 바래주잖아. 이게 대한민국처럼 막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막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군복무 하는 중에 막 집에 오거나 막 이런 게 없고 막 10년 동안 막 집이 한 번도 못 오는 애들도 많고 막 군복무하다 죽어서 막 이런 죽었다는 막 전사 막 이런 게 오는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군복무를 보낼 때 부모들이 살아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내 친구도 막 군복무 갔었는데 네. 막 2개월 만에 허영 만나서 온 거야. 그래서 4개월 만에 집에 왔거든. 아 2개월 만에 허약 걸렸다고요? 그니까 이게 신병이 2개월인데 신병을 끝내고 바로 허약이 온 거야. 허약이란 게 여러분 나만 얘기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막 허약 만나니까 이게 머리칼이 막 30%가 막 빠지고 안에 살이 다 보이는 거야. 아 두피가 다 보였어요? 맞아. 안에 두피가 보이고 이제 머리 색깔이 노란 색깔이 아니고 약간 이게 기름기가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이 막 머리에 막 먼지를 막 쓴 것 같이 막 뿌옇고 막 되게 뿌옇구리하고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아이고 되게 친구로서 보니까 엄청 마음이 아프고 그게 되게 북한 현실인 것 같아. 근데 형은 어떻게 군대를 빠지셨나요? 형은 이게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이게 제외가 되거든. 아 운동하면 제외가 돼요? 군부대 막 그런 연한으로 체조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기 싫다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쭉 운동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면 무조건 군대 가라는 그런 건 없거든. 아 그럼 형이 이거 선택인 거네요? 아 정말 선택이... 정말 특혜다 정말 정말 특혜다. 제가 살 때는 형님 북한에서 사람들이 살 때 일단 김씨 가면 욕한다는 건 정말 꿈도 못 꾸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함부로 말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형님 계실 때는 어땠나요? 좀 김씨 가면 욕하는 그런 경우도 들으신 적 있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지 못하지. 왜냐면 그걸 뭐 듣고 막 북한은 서로가 감시를 하고 이제 누구도 못 믿잖아. 그렇지 누구도 못 믿지.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막 3대 멸족되고 이제 정치범 가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되게 많이 욕을 했거든. 아 진짜요? 어떻게 욕하셨나요? 되게 북한은 세습되는 게 많잖아. 네네. 김정일이가 막 독재를 하고 또 바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
나도 좀 신분제도 그런데 되게 좀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맞아. 거. 그래, 좀 그런 게 있지. 내 부모의 직업을 내가 왜 물려받아야 되고. 되게 좀 그런데 좀 회의감을 많이 들었어. 그게 대한민국에 오게 된 계기기도 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을 때 좀 많이 욕을 한것 같아. 김정은이도 욕했고, 되게 좀 불만이 많이 컸어. 체제에 대해서 막 불만이 컸어. 막 봉건식이 막 조선시대처럼 막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무조건 물려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 부모님이 만약에 농장 일을 하면 자식은 그대로 농장 일을 물려받아야 되고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돼야 돼. 뭐 상이충 자식은 정말 그냥 이유 없이 상이충이라는 이유로 정말 엄청 호화로운 삶을 살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백이 없고 정말 능력이 없으면 자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북한에서 살때그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항상 그 교수에다가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뭐 띠띠빵빵 내 동생 아시나요? 알지. 예, 그걸 막 애들한테 가르치고 남조선 동포들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못 산다 이런 그런 세뇌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심지어 그렇게 알고 있었고 했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은 어떠나요? 실제로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반대인가요? 아,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지. 아 예, 없어요? 물론 뭐 시골이나 막 그런 데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 그내 친구들도 갖고 나도 되게 한국 드라마랑 많이 봤거든. 많이 봤고 사실 북한이 못 살잖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나 대한민국 드라마랑 보면 되게 한국이 너무 잘 살고 이게 그리고 만 앞이 중국이잖아. 네. 중국이랑 또 그런 영향을 받고 보면 이제 사실 북한은 못 산다는 걸 알지. 그리고 대한민국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형은 대한민국이 잘한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드라마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어떤 영향인가요? 드라마도 많이 봤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막 내가 어릴 때 보면 또 한국 간 친구들도 많아. 아, 진짜요? 근데 그막 부모를 떠나서 자식들이 한국이나 갔다 막 중국 갔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막 돈을 붙여주잖아. 그러면 그런 집들은 잘 살아. 그러니까 북한보다 못 사는데 가서 돈을 보내줄 리는 없잖아.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먹고 거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식된다고. 옛날보다 정말 북한도 많이 정말 바뀌고 있나요? 엄청 많이 봤겠지. 그럼 형님이 생각할 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북한 체제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답은 없겠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어떨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좀 어떻게 아, 그런가요? 오늘은 또 이렇게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또 저랑 친한 형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질문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전기는 들어옵니까?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방금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북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제가 10년 전에 탈북했지만 10년 전과 지금 현실은 크게 다른 게 없네요. 아, 그럼 형님은 그 북한의 그런 썩어빠진 독재가 싫어서 대한민국 탈북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데 현재 대한민국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많이 실망하는 사람도 봤고 막 힘들어하고 막 적응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난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 어떤 부분에 만족하시나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뭔가 할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뭐 노력의 대가가 있다 이런 거? 노력의 대가가 있고 뭔가 이 일을 하다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하면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내 선택이 있고 뭔가 진로에 관한 나의 막 확실한 비전은 아니라도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도전을 그렇죠, 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 되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 또 저랑 친한 형님과 이렇게 이야기 해봤는데요. 형님,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또 오늘 이렇게 정혁이랑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같이 또 하게 됐는데요. 또 탈북 파이터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또 형님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형님의 또 대한민국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계신지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